원래 보통 진행은 헤디 여기를 어깨 짚고 이렇게 붙여가는 게 보통 진행인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나요? 아 거기 손을 하나 숨겨 놓고 이런 정도로 두는 게 보통의 진행인데 저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렇게도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진행이요? 네. 근데 조금 흙이 비틀어 예전에 저도 본 적은 있지만 이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잘 안 해놔가지고 아. 이수는 이제 백이 받아주면 바로 젖혀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받아주면 이걸 일단 받을 때 고원을 젖혀놓고 원래는 이쪽 약점에 신경 쓰여서 흙이 이쪽을 못 젖혀갔는데 아, 지금은 방어가 네, 됐으니까 방어가 됐으니까 만약에 백이 늘어간다면 이쪽을 아, 급소네 이렇게 하면 일단 백 모양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백이 불만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실전은 그래서 젖혀봤고 이쪽을 끊기더라도 백이 안에서 살면 흙 좀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아, 줄 수 있다고 거기도 이제 좀 튼튼해져 네, 이쪽도 흙이 조금 손해봤고 방비하느라 여기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단수 치는 거랑 호우 치는 거랑 아,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은 사실 이렇게 그냥 빠져서 아 보통 호우가 일감인데 또 거기를 네. 빠지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호우 치고 천천히 이렇게 치고 이면 이런 식으로 치면 이 모양과 만약에 똑같이 실전처럼 된 이 모양이 어느 게 더 나은지 생각하다가 저는 이게 백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꼬으셨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죠. 네,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그래서 좀 꼬우치고 이렇게 젖혀있는데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선 흙이 치고 실전에 이렇게 호구 치고 이렇게 해서 흙이 둘 수도 있고 흙이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어요. 아 되게 끊으면 버리나요? 아 이렇게 바꿔치기 흙이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있잖아요 제가 뭘 쳤는데 네.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을 수가 있었어요 아하 어? 그럼 이렇게 한번 끊어보면 아 그렇지 이렇게 끊을 수도 끊거나 치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있고 일단 이쪽 치 이렇게 백이 이렇게 우형된 모양이 아프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으면 이쪽을 백이 단수를 치려고 해요 아 그렇네 이렇게 있는 흙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밍.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두려고 했는데 이 한 점을 버리고 그냥 치고 이런 식으로 뒀으면 백은 이미 여기 조금 악수를 해서 흙이 여기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백이 확실하게 못 살아있네 네 나중에 또 이렇게 흙이 두터워지면 또 잡으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생각한 게 좀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호구보다는 단수가 조금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수가 나았구나 아니면 이거 백이 젖혀있는 걸로 이쪽을 먼저 치거나 이렇게 지금은 이 한 점이 크기 때문에 아
잡고 이어야 되는데 그때 좋지. 네, 좋지. 그러니까 여기 친 이게 문제였다기보다 이게 약간 여기서 되게 수순 차고가 조금 있어. 야, 이게 진짜 엄청 디테일한 진짜 타이밍인데 이게 아, 쉽지 않네. 그래서 저도 조금 쉽게 생각했었고 좀 거기서 좀 실수가 나왔었는데. 아. 근데 실전에는 흑이 리였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받아줘서 네, 실전에도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백이 생각한 대로 된 거네.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 접전에서는 백이 만족이었던 거. 거기 단수도 네. 기분 좋고 사실 여기서도 아까 똑같은 양걸침이어서 여기 붙이고 싶었는데 아. 지금도 여기 끊기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실전에 이런 거 충머리 하나 쓰고 이렇게 넘으려고 물론 흙 이렇게도 둘 수 있는데 조금 흙이 두터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 이거 공격당하는 네.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게 살기만 한다면 흙이 집이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근데 백도 집이 큰 집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다 조금 조그만 네. 집이라서 여기가 만약에 두터워지면 흙이 이쪽 발전성도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이쪽도 좀 흙이 두터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와 이 정도는 굉장히 그 두터움을 좀 네. 중시하는 거든요. 뭔가 스타일이 조금 두터운 걸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여기 안 붙이고 마늘 모를 뒀는데 근데 실전에 마늘 모를 뒀는데 그냥 빠지고 이렇게 뒀던 게 두는 게 감명했나요? 좀 더 감명하고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간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여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끊으면 뭐 이렇게 아, 넘어가면 되고 밑으로 넘어가서 이게 뭐 들어오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막으면 어떻게 써나요? 네, 막고 아 그렇게 써나요?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싸워도 백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려운 싸움. 네, 조금 어려운 싸움.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감명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벌리는 게. 마늘물 주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이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쪽이 뭔가 좀 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쪽. 지금 원래 두 칸 뜨리면 또 이쪽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조금 백 모양이 조금 얇긴 얇네요. 네. 이 부분에 좀 전투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한 칸을 뜯죠? 나를 짠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놀랐어요. 침입을 갔죠 바로? 네. 이거 좀 예상을 하셨네? 사실 뭐 그런 급소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침입할 좀. 줄은 몰랐고 이게 또 네. 인공지능 추천서 있더라고요. 강력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당하고 나서 보니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 좀 날짜 받은 것도 조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대신 들여다보고 야 이건 또 어려운 감각이네요. 네. 아 유연하게 네. 백이 뭐 이쪽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겨주고 이렇게 두터우면 싸면 여기 실리는 조금 흙이 벌었지만 그 전에 여기 백쪽 실리와 여기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중에 살릴 수도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좀 약해지네요. 이렇게 배기 두텁게 만들면 흙이 발전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배기 괜찮은 형태가 아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나오면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끊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싸움인가요? 네,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여기를 하나 밀어놔야 되나요? 이쪽 나오는 아, 그렇네요. 이걸 밀어놓고 이걸 두면 이제 여기 흙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 그렇네요. 이거는 백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살기만 하면 이거는 흙이 조금 오히려 이렇게 밀어갔다가 그렇네요. 네, 집으로도 손해보고 백은 양쪽이 네. 지금 다 안정됐으니까 네. 이건 근데 사실 또 사람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뭔가 느낌은 있네요. 네, 사실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또 속기바둑이니까 네, 속기바둑이니까 사실 미는 것도 약간 신경 쓰였고 도 신경 쓰였기 때문에 좀 일감대로 받아놨어요. 아, 근데 이게 오히려 흙한테 네, 좀 기회를 줬네요. 흙한테 역습을 당할 수 있어요.